Did you show up in Vienna? I was so concerned with that. I was about to fly to Vienna. You better have a good reason. I don't mean it. What up guys? I'm Gun. 미드나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용한 표현 다섯 가지 표현을 5분 동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두 남녀가 그 비엔나에서 우연찮게 만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요. 네, 아주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하죠. 헤어지기 전에 우리 6개월 있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근데 못 만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9년이 지나요. 9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갑자기 이제 묻습니다. 너 혹시 비엔나에 나타났니? 비엔나 왔었어? 이렇게 갑자기 물어요. Did you show up in Vienna? Did you show up in Vienna? Did you show up in Vienna? 이렇게 묻습니다. Did you show up? Show up 이란 말은 나타나다 라는 얘기고요. In Vienna? 비엔나에서. 그렇죠? Show up 나타나다. 이런 표현 굉장히 좋죠. Show up. 예를 들어서 어디 나타나다 라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갔어요. 근데 바람 맞은 거죠. 안 나타났어. 그 사람 안 나타났던데? He didn't show u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저는 항상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정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I always show up on tim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So show up 그러면 나타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비엔나에 나타났냐. 근데 다행스럽게 둘 다 뭐 안 나타났나 봐요. 근데 이제 내심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였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s so concerned with that. I was so concerned with that. I was so concerned. Concerned란 말은 걱정하는, 무슨 뭐 관심 있는, 뭐 염려하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I was so concerned with that. 혹은 with 대신에 about을 쓰기도 해요. I was so concerned about that.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쓸 수가 있죠. I'm so concerned about your health. 난 너의 굉장히 너의 건강에 굉장히 염려가 돼, 걱정이 돼, 신경 쓰여. I'm so concerned with your health. 혹은 about your heal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나 관심 없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그러면 I'm not concerned with that. I'm not concerned with tha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에 관심이 없다. 혹은 관심이 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 진짜 그때 비엔나에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as about to fly to Vienna. I was about to fly to Vienna. I was about to fly to Vienna. I was about to. Be about라는 이제 패턴이 있어요. 막 뭐뭐하려고 하다라는 겁니다. So I was 과거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때 막 뭐뭐하려고 했었어. Fly 날아가려고 했었어. To Vienna 날아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막 뭐뭐하려고 했다. Be about to. 이것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까박까박 했던 거죠. 그래서 미안해 나 진짜 막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I was about to call you. 좀 막 그러니까 깜빡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깜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막 뭔말을 직전 있잖아요. I'm about to eat dinner. 나 지금 막 점심 먹으려고 하는 찰나야. 막 뭔말하려고 하는 중이야. 막 이렇게 의미를 할 때 be about to 막 뭔말하려고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상한 거죠. 약속했는데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나타나는데 여자가 갑자기 묻죠. 그래서 너 아무래도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야. 명확한 정당한 이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better have a good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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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better. 원래 이 better는요. had better. 네요. 그래서 가끔씩 had가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had better. 그러면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you better or 아니면 had better. Have a good reason. 너는 좋은 이유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거야. 그죠? 맞아요. 갑자기 막 말도 안 돼. 그냥 그러고 말지라고 의미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뭐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너무 많이 아팠거나 어떤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길 바라겠죠. 그래서 you better have a good reason. 그럼 여기서 이제 이 had better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부정으로 이렇게 너 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had better 뭐니까 you don't have 뭐 이렇게 돈을 넣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had better not, not을 뒤에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So you better not call me. 그러면 너 나한테 전화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meet him. 넌 그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had better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게 좋다. Had better not 그러면 뭐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아, 마지막으로. 그래서 갑자기 뭐 근데 사실 남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괜히 나타났다고 민망할까 봐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막 울다가 웃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웃음까지 터져나와요. 그래서 내가 웃는데 근데 그러려고 뭐 그런 뭐 웃기는 웃자는 의미로 얘기한 한 거 아니야. 나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mean it. I don't mean it. I don't mean it. 그렇죠? I don't mean it.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I mean it 이러면은 나 진짜 막 진지해. I love you. I mean it. 진짜야.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표현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Did you show up in Vienna? 너 비엔나 나타났었니? I was so concerned with that. 아, 나 정말 그거 신경 쓰였었어. 걱정했었어. I was about to fly to Vienna. 나 진짜 비엔나에 나타나려고 하던 참이었어. You better have a good reason. 너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할 거야. I don't mean it. 나 그런 의도가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표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표현들이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